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강원 지역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자치단체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앞두고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잇따르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수 춘천시장이 탄원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역사회단체와 이 시장 출신 고교 동문회를 중심으로 탄원서 구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잡음이 일자 야당 시의원들이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재수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지만 야당은 춘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탄원서를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당 차원에서 적법한 사실 여부를 좀 찾아서 접근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이라면 고발 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도 탄원서 때문에 구설에 올랐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 전 지역시민단체가 화천군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탄원서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말 횡성군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던 한규호 군수를 위한 탄원서 작성에 공무원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또 고성군에서도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선처를 해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탄원서가 정말 효력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다만 뭐 옆에서 그냥 도와준다는 의미에서의 쓰는 거지 실제로 재판에서의 영향력은 극히 미미한 정도 같아요.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는 자치단체장은 모두 8명. 법원 판결을 앞두고 단체장들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지는 탄원서. 자의든 타의든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만큼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